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중심의 태도가 올바르지 않다면 아무리 유창한 말로 오랜 시간 기도해도 그것은 쓸모없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기도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성경은 마음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합니다.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부분도 그렇습니다. 노아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통해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신 것도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의 용모를 보고 판단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성경은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과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겸손한 마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대하여 돌이키며 통회하는 마음과 완전히 승복하고자 하는 온화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게 된다면 그 기도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흘러나와 하나님의 존전에 향기로운 제사로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겸손하게 되면 우리는 사랑 안에 걷고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의 열매는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중심의 쓴뿌리를 자라나게 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미움과 증오, 또 복수의 씨앗을 자라나게 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걸을 수 없고 우리 내면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가 흘러가는 것을 막아버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어둠이 가득 차 있는 상태의 사람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기적인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기적인 기도는 항상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표면적으로 자신의 기름 부음이나 신앙생활을 외적으로 과시하는 모습과 내면에 숨겨진 위선과 자기 포장의 모습입니다. 내면에 숨겨진 위선은 겸손으로 가장하고 자신을 나타내기 때문에 매우 치명적입니다. 이기적인 기도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6장 8절의 말씀과 같이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가운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 보내게 될수록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이기적인 기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골방에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마음의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뜻인 육신의 마음의 생각을 닫아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의 문을 닫아야 합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기도에 집중이 안 된다고 불평을 합니다. 기도할 때 절대로 생각이 방해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육신의 문을 닫아야 합니다. 반드시 번잡함이 없는 상태로 육신을 하나님께 승복시켜야만 합니다. 그 결과 우리의 영이 차분하고 조용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